이곳은 서울 미동초등학교 5학년 교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자신의 꿈으로 정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우리 반 친구들도 나의 특성, 여러분들의 흥미, 적성, 그 다음 잘하는 교과,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것을 자신의 꿈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도록 했어요. 누가 자신의 꿈 자랑을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해볼 수 있는 사람? 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나의 꿈에 대해 친구들 앞에서 자랑을 한다. 제가 국제변호사가 되면 돈이 없어서 변호를 못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제가 잘하는 것은 피아노를 오랫동안 꾸준히 연습하였기 때문에 피아노 연주를 잘합니다. 제 성격은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고 저의 꿈은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이고 장래희망이 연예인인 이유는 TV에 나와서 소통하고 연기, 예능, 자신의 끼를 보여주는 게 멋있고 저의 팬도 생긴다면 정말 정말 행복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각각 다양한 꿈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 아이들. 제 성격은 승부욕이 강하고 활발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야구 선수입니다. 저의 꿈은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즐거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의 꿈은 판사 법학과 교수입니다. 판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역할이니 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 또한 법학과 교수가 되어 법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꿈자랑 발표를 하면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앞으로 아까 발표한 것처럼 제 꿈을 위해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제 학습지를 쓰니까 그 문제 문항에 답하는 데서 제가 생각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더 살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제 꿈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이 저와 다른 직업을 많이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꿈이 이유를 다 알아봤으니까 저도 그 이유를 듣고 저도 그 직업을 장래 희망으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꿈자랑을 하면서 자신의 적성, 흥미, 성격 등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자랑해 봄으로써 자신의 장점은 더 개발하려고 하고 단점은 더 수정 보완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추후 있을 진로 탐색 및 계획 그리고 체험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진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초가 단단해야 튼튼한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자기를 이해하는 활동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진로를 선택할 때 쉬워지지 않을까.